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실내 풋살장에 와 있는데. 네, 실내 풋살장에 와 있습니다. 여기는 제가 요즘 좀 평소에 이 축구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오늘 여기 왜 왔냐면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.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느린 아이들을 위한 축구 교실이 있어요. 함성이라고 써 있죠. 하셨다라고 생각하세요? 아, 그렇죠. 제가 축구팀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뭐 뭉찬에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고 또 타이거 FC 소속이지만 오늘 이렇게 새로운 이 클럽에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함성 네, 풋볼 클럽이라고 해서 느린 아이들을 위한 축구 교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서 네, 영원한 또 감독님 한 분 또 계시잖아요. 호랑이 감독님. 아주 무서운 우리 동고. 그 동고 감독님과 함께 아이들을 만나서 또 재밌는 그런 축구 교실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또 오늘 또 이제 반가운 저희 그 스승님 감독님 동고FC 요즘 또 손흥민으로 아, 네, 또 아주 요즘에 손흥민으로 욕을 좀 먹어서 네. 이제는 자중하려고 아 자중하려고 네.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먼저 이제 함성FC 클래스를 또 맡아서 또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소식을 들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희 함성FC는 장애가 있진 않지만 약간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학습이 느린 아이들 위주로 된 수업이 있고 더 아이들이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아. 그렇게 하면서 축구도 배우고 신체 활동도 하면서 신체 협응력도 키우고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수업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동고 감독님께 초장장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.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느린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수업을 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하다가 또 여기 이제 수업 하시게 되는지도 한번 제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이 ZD 아 네네 ZD ZD 스포츠에서 네네.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아,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했는데 마침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바로 아, 오,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너무 일단은 좋은 일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네. 뿌듯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함성FC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셔서 이런 좋은 수업이 있다 이런 것들을 널리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저는 그만둬도 될 것 같아요. 아 아니, 아닙니다. 저는 대신에. 아 저는 그 항상 저는 감독님 밑에서 혹은 감독님 옆에서 오른팔 네, 네. 오른팔로 제가 아, 활동을 아 근데 아이들을 네. 이렇게 같이 대하고 이러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아이도 키우시고 네네 그리고 또 그 유치원 네 유치원 선생님을 그렇죠 조금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살짝 그 심리를 아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 많이 배워야겠다 네, 들었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선생님이 오른팔로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성FC 방문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와서 또 가르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